밤이에요. 잔다. 잘 잔다. 애기들은 많이 자야 돼. 귀여워. 우와. 친구도 있어, 친구. 봐봐. 얘 누구야? 어머, 얘 누구야? 누구야? 얘 누구야? 이런 친구들 만나러 갈까? 엄마? 집에만 있는 거 심심하잖아. 그치? 어? 심심하지? 심심하잖아. 아직 산책 같은 거를. 네, 한 번도. 아! 시도를 안 해본 상황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봐. 준비물이 필요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냄새 맡아봐. 이거 해볼까? 자기가 할 걸 아나 봐요. 네, 본능적으로 싫어해. 맞아, 본능적으로 피했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격리 시도 저 네, 엄청 굉장히 해먹더라고요. 네. 아이 신난다. 아이 신난다. 한번 자볼게요. 아니야, 무는 거 아니야. 무는 거 아니야. 이걸 하면 밖에 나가는 거야. 고마워.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걸어봐. 걸어봐. 어우, 잘 걷는다. 날 잘 듣네. 엄마 천천히 그치 예쁘게 걸어볼까? 엄마 이쪽 가고 싶어서 그랬어? 자 이쪽 가자. 근데 강아지대로 이렇게 가던 대로 가면 안 되잖아. 저도 이게 해야 되잖아, 땡겨야 되잖아. 억지로 이걸 싫어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 아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거야. 아 그래 처음에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근데 너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걸어봐. 하나 둘 셋 넷. 윤기풍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자. 어? 어? 옳지. 어우 그럼 이제 내가 배변봉투랑 이런 것도 챙겨서 잘했어요 하면서 닦아주고 주워서 가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기쁨아,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지? 가자. 옳지. 옳지. 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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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치. 그래, 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거야. 갖고 놀아. 그래 잘했어. 잘했다. 이 정도면 출중하다. 자 내일 나갈 수 있겠어. 꼬맹이한테는 좀 미안한데 제가 어렸을 때 거의 데리고 다니는 적이 없고 품 안에서 계속 안고 다녔었거든요. 나중에 돼서 산책을 시키려고 봤더니 전혀 산책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진짜 아예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보를 들어보니까 4, 5개월 때 하지 않으면 어색해서 하네스를 차거나 목줄을 차는 것도 싫어한다라는 얘기 듣고 저는 좀 많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걷게 해? 라고 생각했던 제 지식이 산책을 못하는 네, 상황으로 제가 만든 거니까. 근데 그걸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괜히 처음 나갈 때 저렇게 꾸미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그렇죠. 자. 견주분들의 마음인데. 여자 핑크. 이게 체크야. 자, 엄마는 체크를 입었으면 좋겠어. 기쁨이 선택하는 거야. 엄마는 체크를 입었으면 좋겠어. 체크! 알았지? 기쁨의 선택은 가세요! 가세요!
기부아, 엄마는 체크를 입었으면 좋겠어. 저럴 거면 보기를 주지 말고 그냥. 그냥 이제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갖추는 거죠. 네. 자, 기쁨이의 선택은 가세요. 아니야, 그야 그거 입기 싫다고. 그지, 그 싫은 거지? 이 아주 익숙해서 싫어서 아주 익숙해서 싫어서 네가 저렇게 이제 물고 뜯는구나. 자, 아직 돼. 엄마, 자. 밥을 먹어가지고 배가 통통해. 예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게 어, 저게 있어. 그 목도리도 할까? 목도리도 할까? 목도리도 할까? 예쁘다. 응, 기쁨아. 약간 배용준 같아. 윤삼아 같아, 윤삼아. 어, 어머, 어머, 어머. 갑자기 윤삼아들이 되네. 저것도 10년 전 윤삼아를. 죄송해요. 뭐야, 포즈 잡는 거야? 뭐 사진 찍어? 응? 뭐야, 이 무슨 모델 포즈 뭐야? 기쁨아, 잠깐. 기쁨아, 잠깐. 옳지! 어,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응? 어쩜 그렇게 포즈를 잘 찍죠? 기쁨아, 기쁨이 장치해야 되는데. 엄마. 해야 되는데, 어? 기쁨아, 봐봐, 가봐. 엄마를 해줬잖아, 해줘갖고 양치하고. 진짜 말을 많이 하네요. 강아지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거를 좀 적어볼까? 기쁨아. 패드가 한 3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혹시나 빠져있는 아, 게 있으면 봐. 또 사거나 또 못해. 오랜만에 또 나가니까, 처음 네. 나가는 거니까. 용변 패드. 3장. 3장. 또 장난감? 오, 장난감. 오. 톡 치는 것 같아, 밑에서. 아니. 자, 얼굴을 잠깐 빗을 거야. 아니야. 싫어, 장난감 같아. 아니야. 가만있어. 안 해. 근데 저때 빗질을 안 하면 나중에 더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기쁨아, 그거는 무는 게 아니야. 근데 저 빗질하는 거 건강적으로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피부도 결국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아하. 털이 다 이렇게 엉켜버리면 어. 피부도 숨을 못 쉬게. 그리고 빠진다고 뭉탱이로 빠질 수도 있어서. 빠지고 뭉탱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엉키니까 계속 할 테니까 거기가 이제 수진도 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누가 더 포기할 줄 모르는지 보자. 아이, 진짜. 따가워. 따갑지? 그거는 쉽게 못 물지? 호준이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어? 겁이 없을까? 어, 제일 잘 웃긴다. 승아, 봐봐, 엄마 봐봐, 이렇게. 봐, 이렇게 아, 예뻐지잖아. 아이, 예뻐라. 이것 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앉아. 앉아. 먹어. 우와.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어, 예뻐. 그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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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뭐 입을까? 와, 옷방이 저렇게 깔끔할 수가 있구나. 청소했죠. 그쵸. 청소했죠. 과하게 한 것 같아. 청바지 입을까? 이럴 때가 궁금해요.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기쁨이는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울 보고 있네요. 거울 본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어리둥절해하고 그런 것 같아. 어, 귀여워. 이렇게 보면 이제 얘들이 거울을 보나? 근데 또 아니야. 걔들이 무슨 거울을 봐.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죠. 뒤까지 확인했어요. 엄마도 해줬잖아, 해줘. 이게 누구야? 너무 예쁘다. 누군 것 같아? 이거 햇빛은 밀린 이거 누구야? 옛날에 우리 저 이소부화 같은데 보면은 강아지 이렇게 물고 있다가 자기 모습 보고서 그 물가에 비춰서 그거 빼서 먹고 있어. 또 있잖아요. 어. 아, 맞잖아. 남의 그 다 남의 강아지 거 먹으려고.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우리랑 이게 보는 어떤 그게 이제 주파수 영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가끔씩 저희 본 집에 있는 강아지들 보면요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렇게 있어? 안고서 어. 이렇게 보면은 같이 잘 봐요. 인식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서 어. 이거는 나고 이거는 너야 이렇게 하는 거 네,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쁨이를 안고 보면은 제 눈을 한번 보고 기쁨이 자기 자신의 눈을 마주치고 피하더라고요. 아하. 아. 왜 저 딴 애를 안고 있지? 그런 표정을 좀 시무룩해지는 표정? 아하. 좀 그런 표정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뭐, 예. 자, 저희가 뭐 하기로. 예. 아니, 근데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아, 우리도 이제 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바보야? 어,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쁨이는 거울 속에 자신을 알아볼까요? 기쁨이는 거울 속에 비친 강아지를 다른 강아지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거울 안에 있는 강아지한테 자기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달리 강아지는 냄새로만 자기를 알아본대요. 그래서 기쁨이는 거울 안에 있는 강아지가 누구지? 다른 친구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거울 뒤로 가본 거랍니다.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인지는 모르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뒤 보고 어 되게 빠른 놈이네 이러면서 그래서 보여주시네요. 대단히 빠른 놈이네 막 이러면서. 우선은 네. 이 자아인지 실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아인지 실험이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한테 여기다 빨간 점 같은 걸 찍어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게 해요. 그러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인지 알면
어떻게 하겠죠? 이거를 지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아 인지 실험을 해요. 그런데 이걸 통과한 동물이 많지 않아요. 돌고래, 오. 코끼리. 오. 그리고 유인원 중에서도 일부 유인원. 근데 강아지는 그걸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동안 강아지가 자아인식을 못한다. 거울을, 거울을 보고 난지를 모르니까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버나드 대학의 심리학과 알렉산드로 호르비츠라는 교수님이 네. 발음 주의해야겠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냄새로 자아인지를 하는지 실험을 했어요. 어. 그 아이의 오줌을 가지고 내 거를 찾을 수 있는지. 그건 사람도 못하는 거야. 사람이 자기 소변 냄새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시각으로 자아인지를 하지만 강아지들은 이 냄새로 자아인지를 한다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